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이런 게 좀 더 몸 입장에서는 더 편한 방식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방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자주 먹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 면에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먹을 때는 충분히 맛있게 잘 먹고 먹지 않는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실제 그 30kg 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일주기 리듬이 아 근데 이제 식단 조절이 어쨌거나 작가님께서 이제 일상식을 다 먹으면서 뺀 굉장히 저는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널리 알려진 다이어트 일반들이 많잖아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1일 1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게 다 무너지는 이유가 식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 이 식욕이 이제 저절로 조절이 된다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네네. 그럼 내가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알아서 내가 안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식욕이 몸의 신호에 따라서 조절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식욕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거는 그 식욕 조절 시스템이 좀 고장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속이 좀 비어 있으면 그렐린이라는 그렐린 신호가 나와서 먹고 싶게 만들고 먹을 것을 좀 찾아다니게 만들고 그런 이제 신호가 있고요. 이제 뭐 체지방량이 평상시보다 늘어나면은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좀 그만 먹어라. 아, 나 좀 더부룩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장하기 모드 대빵 호르몬 이제 인슐린 같은 경우에도 이 식욕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가 좀 충분하게 많이 되고 나면은 뇌에서 아 이제 좀 그만 먹어라 하는 신호가 나오고요. 인슐린 수치가 좀 낮은 상태가 좀 계속 좀 되면은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제 뇌 신호가 와서 이제 먹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 그런 거고요. 이런 인슐린이랑 렙틴 이 신호에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는 이 신호가 잘 안 들어 먹는다는 겁니다. 렙틴이라는 신호, 인슐린이라는 신호 이제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 쪽이잖아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들어 먹는 상황이 되면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저항성이 생긴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약간 체중이 과했을 때 이런 이제 신호들이 좀 저항성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살이 쪘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살이 많이 쪄 있어서 식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먹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식욕이란 게 옛날 이제 우리가 사냥하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식욕이 없어서 안 먹고 그냥 계속 살았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몸이 다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나 뭐 혈압이나 뭐 미네랄 수치나 심지어는 체지방량이나 식욕도 사실 몸이 다 이제 조절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고장나 있어서 막 계속 먹고 싶은 것들이 생기는 건데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를 계속 먹고 싶으면 그게 식욕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쪽의 음식일 확률이 높아요. 아, 이게 내가 특정 음식을 먹고 싶다. 네네네네 맞아요. 뭐 치킨이 먹고 싶다. 네네. 초콜릿이 먹고 싶다 이런 네, 거는 맞아요. 내 식욕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음식 쪽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심하게 일으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계속 당기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그러면은 아예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지나치게 먹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대응 전략이 있나요? 내가 먹고 싶은데. 아, 근데 그러면은 식욕 조절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나면은 그런 게 생각이 덜 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대빵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좀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하면 좋은 게 이제 간헐적 단식.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뤘다가 먹자. 그러면은 그래도 아 좀 참았다 먹자. 뭐 내일 점심 때 먹자. 뭐 아니면은 뭐 내일 먹자. 우리가 뭐 할 일 미루듯이 미루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 참아 볼 만하잖아요. 정말 그 약간 의사 선생님
사람한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아 뭐 일단 참아보고 정말 먹고 싶으면 뭐 내일 뭐 낮 시간 동안 먹자 이렇게는 그래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이제 쌓이면은 이제 저항성들 같은 것도 점점 개선이 돼서 더 식욕 조절하기가 점점 더 쉬워져요. 간헐적 단식이나 뭐 단식 네. 이것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네,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리면 네. 꺼내 쓰는 그런 기전들을 정상화하고 좀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뭐 굶지 말고 뭐 네. 먹어서 빼자 뭘 먹어서 뺀다는 생각이 조금 너무 자리 잡아 있는데 네. 아니 몸에 이렇게 쌓아놓은 게 나중에 꺼내서 쓰려고 쌓아놓은 건데 계속 먹으면은 이거 꺼내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좀 가져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뭐 계속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먹을 때는 충분히 먹어주고 그러니까 막 계속 소식하는 것도 인슐린 네. 저항성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옛적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냉장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막 음식들도 금방 상했을 거잖아요.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다 금방 상했을 텐데 그러면은 뭐 먹을 때는 충분히 먹고 안 먹었을 때는 안 먹고 이런 게 좀 더 몸 입장에서는 더 편한 방식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방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자주 먹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 면에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먹을 때는 충분히 맛있게 잘 먹고 먹지 않는 시간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작가님께서도 실제 그 30kg 빼는 과정 속에서 내가 먹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일주기 리듬이라는 이제 내용을 다루는데 먹기 좋은 시간이 있고 먹는 족족 이제 저장이 될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낮 시간 밝을 때는 먹기 좋은 시간이고 껌껌할 때는 먹으면 살로 많이 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합성을 하고 저장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먹으면은 어이구 재료도 들어왔으니 잘 저장을 하고 만들어야겠다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시간대 식욕이 당길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저장을 잘 해놔야지 또 살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대에 식욕이 당기는 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때 먹으면 이제 살로 잘 가게 되고요. 낮 시간 동안 특히 12시부터 8시 그 이제 밝은 낮 시간 있죠. 그때는 소화도 좀 잘 되고요. 먹는 것들이 조금 이제 활용을 참 잘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새벽 4시부터 12시 점심 시간대까지는 그렇게 먹는데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는 깨어나서 이동을 하고 날이 이제 밝아질 참이니까 새로 막 어디로 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깨는 시간이고 몸을 청소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아침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작가님께서 이제 한창 이제 내가 무조건 살 빼야 돼 이런 시기에 그 아주 칼같이 지켰던 그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 그게 루틴이 있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침을 안 먹고 12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최대한 8시 전까지 식사를 마치는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만약에 이제 뭐 식사 자리나 뭐 친구들 만나면 이제 좀 과하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는 좀 간단하게 먹고 그런 루틴을 좀 최대한 조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 난 12시부터 저녁 8시 그 사이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원없이 먹은 거고 근데 뭐 네. 양을 또 무한정을 하는 거는 1, 2, 3 원칙에는 네. 좀 벗어나니까 1, 네. 2, 3 원칙의 식사를 네. 12시부터 8시 사이에 해주는 거죠. 1, 2, 3 원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 2, 3 원칙은 이제 한 끼 분량의 이제 탄수화물 근데 이게 뭐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은 한 끼 분량까지 하면 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저장하기 모드를 많이 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 탄수화물 양을 1인분으로 좀 제한을 했는데 한 두 끼 분량 정도까지의 탄수화물도 그렇게 저장하기 모드를 확 켜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타협을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식사할 때 밥 절반씩 먹어도 그게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밥, 빵, 면, 떡을 이제 하루 동안에 한 끼 분량을 먹으면은 제일 이제 좀 빨리 좀 다이어트가 되고요. 네. 두 끼 분량 정도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삼시 세끼를 만약에 1인분씩 계속 드시면은 살이
찌는 쪽에 가까운 식단인 거죠. 만약에 새끼를 뭐 이제 점심, 뭐 간식 뭐 이런 식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씩만 드시면 한 끼 반 정도 분량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셔도 되시고, 그 뭐 이는 이제 2인분까지의 단백질인데 그 우리 반찬으로 나오는 그 2인분이 아니라 그 우리 고깃집 가면은 2인분 하면은 400g이잖아요. 400g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먹어도 사실 저장하기 모드를 엄청 켜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먹으면 되고, 이제 오메가3 좀 챙겨 드시면은 몸에 염증 낮추는 데도 좀 유리하고 대사가 잘 되게 하는 데도 유리하고, 심지어는 뭐 뇌도 좋아질 수도 있고 막 눈 마르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이점에 있어서 오메가3 드시라고 하셨어요. 아니, 오메가3는 이제 그 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으로 먹으셔도 되고요. 약에 좀 거부감이 있고 싫다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이제 들기름이랑 이제 참기름 좀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게 왜 굳이 섞으라고 했냐면 그 들기름에 이제 오메가 3 함량이 높은데 걔가 좀 변질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참기름이랑 이제 비율 섞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면 좀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약간 뭐 약처럼 어디 섞어서 이렇게 요리할 때 쓰면은 걔가 좀 변질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그냥 스푼으로 먹으시면 됩니다.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보통 이제 자기 몸 맞는다고 했을 때 항상 먹는 게 이제 단백질 파우더잖아요. 네. 이 단백질 파우더는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탄수화물은 살쪄, 그쵸. 단백질은 뭐 근육이 만들어져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근데 뭐 몸에 독이 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단백질 파우더 드시는 이유가 사실 근육 잘 만들어지겠다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책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그 단백질 파우더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들이 근육으로 잘 바뀌는 종류의 단백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콩 단백질 아니면 우유 단백질에서 단백질 파우더들이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걔네들이 사실 몸에 들어와서 근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효율은 사실 그렇게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그거가 100점짜리 단백질이 있는데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육이 됐으면 좋겠어서 나는 단백질을 먹겠다 하면은 계란을 드시는 게, 그러니까 계란을 엄청 싫어해. 나는 단백질 파우더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이제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드신다면은 계란을 드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농도가 보통 때보다 좀 많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좀 먹는 것보다 좀 농도가 좀 많기 때문에 이게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책에서 제노바이오 틱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특정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있는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로 먹었을 때도 제노바이오틱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 형태로 먹으면은 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단백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도 사실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인슐린을 어느 정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은 이제 탄수화물 아니니까 살 안 쪄. 살이 찝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백질 파우더에 있는 단백질들이 그렇게 근육이 되는데 엄청 효율적인 단백질 종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재료를 많이 먹게 되면은 걔네들이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살로 가요. 너무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섭취량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